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소멸 수준에 이르면서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이 매매 자체를 꺼리면서 재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빈집을 사서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지자체도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2년 전 철거한 집터입니다. 뜯어낸 기둥들이 썩은 채 쌓여있고 마당엔 잡초가 어지럽게 자랐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통과 건축 자재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나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뭐 화재 발생 이럴 때는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나도 뭐 할 수 없이 뭐 다 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해군의 빈집은 처녀체로 고성군에 이어 경남에선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에게 빌려주는 귀농인의 집에서 1년 4개월을 지낸 김누리 씨 부부. 마늘과 시금치 밭을 공짜로 빌려준 넉넉한 마을 인심에 반해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빈집 구매에 나섰다가 포기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일단 집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그 이제 비용 자체가 좀 높게 측정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전지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편차가 많이 납니다. 빈집을 재활용해 인구 유입에 활용하려던 남해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더니 부모님 집터라는 이유 등으로 500가구 중 170가구만 의향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매매에 소극적입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집주인분들께서 매매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농어촌 빈집은 해마다 8천 채씩 발생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인 6만 6천 채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도입과 빈집을 워케이션 용도로 바꾸는 등 재활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구 감소와 빈집 재활용의 소극적인 문화 때문에 빛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